그날 이후로 특별한 정황은 없었습니다. 상은 씨? 아, 죄송해요.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정신이 없어서. 그 일은 은퇴하신다고. 네. 근데 가끔은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애프터가 생기곤 해요. 애프터도 가능한 건가요? 뭐 하루 정도는. 에이, 아니요. 오늘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, 이제 안 해야죠. 명단도 싹 정리했고요. 그쵸. 예. 그러셔야죠.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. 상은 씨는 트러블이 없겠네요, 누구와도. 전문가시니까. 트러블이 없긴 하죠. 근데 그건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 트러블을 만들 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서예요. 아, 딱한명 있긴 한데 그놈 너무 순둥이라서.